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 공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중국 불전의 종영록에 보면 어떤 한 승려가 선생인 수산에게 물었어요. 선사님, 부처란 무엇인지요? 그러자 선생인 수산이 며느리가 노새를 타면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그 끈을 끄는 사람이로다 라고 대답을 했죠. 며느리가 노새를 타고 가는데 바로 그 며느리 마부가 돼서 말고삐를 끌고 갈 수 있는 시어머니다 라는 그런 뜻인데 그만큼 도량이 크고 인욕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건 바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또 반대적으로 요즘 무조건 시어머니다 어른이다 라고 해서 또한 아내다 남편이다 라고 해서 어떤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나의 입장이나 어떤 나의 대우나 나의 여건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된다 또는 해야 한다 또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에서 상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는가 또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주변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러한 계절, 또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P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75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1장 5단계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제2단원 가운데 불교에서 보는 우리 인생의 현실과 또 괴로움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제2장의 괴로움을 벗기 위한 실천 원리의 첫 번째 가치 있는 삶의 단원 가운데 사성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벗어난 올바른 삶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불교에서 가르침은 사성제다라고 하면서 그 실천 원리를 나타내는데 바로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내란자라 강변 필발라 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녹야원으로 가시어서 교진여 등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내용 가운데 바로 사성제 8정도 12년법 등이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초전법륜이다라고 하는데 사성제는 이 초전법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경전에 의해 살펴보면 모든 부처님의 45년 동안 중생들에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바로 이 네 가지 진리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즉 고집멸도성제를 말하는데 이 가운데에 고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에 관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은 온통 괴로움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인생의 모든 고통을 부분을 해서 나누어 보면 우리가 8가지 고통이다라고 해서 인생 8고다라고 하는데 그 인생 8고 가운데에 첫 번째 고통이 바로 태어나는 고통이에요. 생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세상은 모래와 같이 파탄이 많은 그런 세계라 사바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한 인내와 끈기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민의 세계라고 그래요. 또한 오탁악세다라고 해서 세월과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탁함이 형성된 그런 겁탁, 견해가 올바르지 못한 견탁, 또 결한 분노 속에서 갖가지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번뇌탁, 그리고 여러가지 인연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사건 속에서 어떤 생로병사의 업을 받고 있는 중생탁, 한정된 시간과 세월 속에 몸부림을 치면서 명을 마쳐야 하는 명탁, 이런 오탁세의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고통이다라고 해서 고해라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항상 보면 울면서 태어나죠. 울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이 드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혹여 또한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어디 의사 선생님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두 다리 거꾸로 이렇게 거무지고 매달아서 궁뎅이 두드리면서 울리잖아요.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고통의 세계다라고 하면 우리는 번뇌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 인생살이가 이 세상이 행복한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불행한 날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태어난 것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늙어가는 고통인데 바로 노고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미 형성된 것이 또 태어난 것이 만들어진 것이 노후화가 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태어난 것은 당연히 노후화되고 늙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삶은 늙지 않기를 바라고 또 늙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열망들 때문에 운동기구나 또 등산, 헬스 뭐 이런 회원 모집을 하고 또한 마사지 용품이나 화장품 등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바로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버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도 적지 않아요. 또한 역사에 보면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신하들을 풀어놓기도 했지만 우리가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젊어지게 할 수는 있어도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듯이 늙음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늙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번뇌와 고통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는 병이 드는 고통으로서 병고를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가면서 고장이 나거나 병이 들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병들지 않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병고를 겪는다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역시 인생에서 병들지 않기를 바라지는 말아라 라고 이르셨어요. 이러한 질병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생기는 병도 물론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생기는 병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원인에 의한 그런 과보로 얻어지는 병이 적지는 않아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설삼세 인과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늘의 도나 진리를 어기고서 삐뚤어진 행동을 하거나 손이 사람을 업신여긴다면 바로 머리 아픈 과보가 오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고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목 부위에 고통이 오고,
우리 사람들의 배는 바로 바다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배척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복부나 장계통에 질병이 온다고 그래요. 또한 여러 가지 음식물을 모아서 소화를 잘 시켜야 우리는 건강한데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바로 위장병이 생기고 또한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 등 주변이 못마땅하고 또한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놓지를 못하면 꽁한 것이 있으면 심장병이 온다 그러죠. 또한 재물에 대해서 부족해하거나 원망을 하고 나가는 돈을 애석하게 여겨서 꼭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커서 아둥바둥하다 보면 간장에 병이 생기고 콩이나 밭을 가리듯이 따지길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해심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면 콩팥인 신장에 병이 오고 주위에 힘든 일이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못마땅함을 드러내거나 빗대어서 옮기거나 이런 일들을 자주 하다 보면 바로 다리 부분에 신경통이 온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러한 업력으로 인한 질병은 자신이 원인을 만들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후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프지 말기를 바라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병고를 겪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네 번째로 죽는 고통인데 바로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만나면 헤어지고 또 높이 오르면 반드시 떨어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인데 우리는 재물이나 권력, 명예, 또 이런 사랑, 또 좋아하는 어떤과 이러한 사람들하고는 영원히 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극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이별을 하든 살아서 이별을 하든 분명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죽어서 이별을 하게 되는 또한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과 헤어지면서 멀어져서 고통을 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원효대사께서는 어느 한 땅꾼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서 그 땅꾼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술 피우는 것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가 싫으면 태어나지 말 것이지. 또한 태어나기 싫으면 죽기를 말 것이지.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생로병사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얻지를 못하는 구부득고의 고통이 있어요. 사실 인과법에 의하면 우리가 심는 대로 원인을 만든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생각 자체가 심는 것을 많이 심었다는 어떤 오판 그런 착각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부득고 또한 여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좋은 여건, 환경,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들과는 반드시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기 싫어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일곱째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또 싫은 여건, 고통받는 것, 고생하는 것, 또 직장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과 만나야 되는 이런 원증 회고가 있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찌 보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경우도 적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애별리고 원증 회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여덟 번째로 육신이나 물질의 색,
또한 정신의 어떤 감수, 상상, 행동, 의식 이런 작용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각자 자기 좋을 대로 하려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오음성고 등이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세상살이는 모두 고통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 해서 고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즐거움이라 하는 것은 바로 만족에 있어요. 근심은 부족함을 느끼는 데 있어요. 구함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구함이 밖에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요. 남의 주머니 있거나 남이 시켜서 움직여야 하는 남이 명령해서 받아야 하는 어떤 권력이나 명예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근심은 애욕에서 생겨요. 또한 재앙은 탐욕에서 오는 것이,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바로 참지 못하는 데에서 생긴다라고 하지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몸에 눈, 귀, 코, 혀, 몸, 뜻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요. 눈은 눈대로 자기 좋은 것만 보고 귀는 귀대로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코는 코대로 혀는 혀대로 몸은 몸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어찌 보면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 몸이나 또한 마음도 내 뜻대로 못하면서 우리는 남편을, 자식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환경을, 세상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바로 번뇌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번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전부 고통이다 라는 고성제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고통이 왜 오느냐 라는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집착 때문에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성제가 온 두 번째 집성제를 말하는 것이죠. 집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명예, 권력, 재산 등의 모든 것들은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끈질기게 집착을 해서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새벽에 보던 것도 밤엔 볼 수 없고 어제 보던 것도 오늘은 볼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떳떳함이 있으면 반드시 무상함이 따라오고 부귀하면 반드시 빈천하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고 강건하면 반드시 약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스톱판에 판돈이 모두가 자신의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들어오면 내 것이고 나가면 남의 것이고 내 것이 얼마인지는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지금은 인생의 고스톱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나 마찬가지. 지금의 모든 재물이나 권력, 명예 등이 진정한 내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인생 고스톱이 끝나고 우리가 저승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은 보면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받지 못해서 병이 나기도 하지요. 어떻게 됐든 돈이라는 것은 빌려주었든 그냥 주었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면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모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하는 집착 때문에 병까지 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자신의 것이 얼마였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육신이든 정신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전부 불어난 상태,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럼 이 늘어난 상태를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신바람이 나서 살 수 있어요.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좋았을 때, 가장 많았을 때, 가장 넉넉했을 때, 가장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매일 떨어진다 그러고 없어진다 그러고 손해본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단 하루도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내는 것이에요. 결혼 전에 사랑한다 했다고 지금도 그렇고 또 내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보장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죠. 아침 저녁으로만 바뀌나요? 찰나찰나에 바뀌어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좋다 하고 손해가 되면 싫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나 부모 형제 친척 사이에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결별을 선언하는 경우도 적지 않잖아요. 냉정히 따져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아내 남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내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또한 남편은 아무리 잘해주고 해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시집에 가서 뭐 움직이고 평소의 생활을 보면 맨날 시집 편이에요. 시집 편. 그죠? 그러니까 남의 편이다 해서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마누라다라고 하는 것은 냉정히 보면 마주 누워라의 준말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니까 이미 아내가 아니에요. 남편은 또 남의 편이 아니라 이젠 부인 말 안 들으면 뭐 간 큰 사람이라 그래요. 큰일 나죠. 부인 편이 됐으니까 이제 또 남편도 아니에요. 또 세상이 험악해져가지고 마주 눕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누라 역시 항상 내 마누라다, 자신의 마누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항상 한 사람의 마누라가 되고 싶거나 또 자신의 마누라로만 만들고 싶다 하면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꾸준한 사랑을 주어야 할 것이. 그리고 어제 달콤한 말이 영원하리다라는 어떤 착각과 또 그 말과 행에 집착을 해서도 아니 되리라는 생각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이라는 집착을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안함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집착을 버려야 돼요. 집착을 버린다, 우리 흔히 마음을 비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걸 갖다가 사성제에서는 세 번째 멸성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예요. 우리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는 듯한 목마름의 가래와 같다라고 하죠. 바로 이것은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집착만 없앤다면 괴로움은 자연히 소멸이 되어서 평안하고 안락한 이상적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열반의 가르침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받은 것은 모두 다 하고 높은 것은 떨어지고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과 그 가운데 높은 것, 행복한 것, 오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애욕과 증오를 조복해 했기 때문에 이별은 하지만 이별로 인한 어떤 슬픔과 아픔이 없으셨어요. 또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갖고 누리고 오르고 이런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갖지 못함에 대한 초조와 불안과 공포가 없으셨어요. 모든 기능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서 바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 분열의 아픔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청원 불안산사는 우리 인간들은 두 가지 병이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나귀를 타려는 병과 둘째는 한번 나귀를 타보면 그 나귀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그런 병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삶, 또 좋은 삶과 나쁜 삶의 구분 없이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의 행복을 느끼고 또 보람을 느낀다 하면 우리는 오랜 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구히 살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을 하고
또한 영구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치 영원한 삶을 누릴 것 같이 쌓고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신도 물질도 명예도 모두 멸하는 것이 진리예요. 멸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멸하지 않기를 바란 마음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다리 차면 기울어요. 오를 만큼 오르면 떨어지고 모을 만큼 모으면 부서져요. 살 만큼 살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오르기 위해서, 모르기 위해서, 또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살기 위해서 여러 번의 진통을 겪어야 되고 또 그 진통 뒤에는 어느 정도의 정상에 오를 수는 있겠지만 정상에서 기쁨은 아주 잠시예요. 우리는 또다시 내려와야 되죠. 무너지고 깨지고 이 내려옴을 숭고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얻고 그러한 평안함이 유지될 때 비로소 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도성제는 바로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진리로서 괴로움과 번뇌가 소멸된 이상적인 견지, 즉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진리로서 팔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팔정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불자님들 다시 한번 사성제의 큰 이치로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펼쳐나가시길 기원드리면서 혹여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좋은 의견이나 바람이 있으신 분들은 BBS 불교방송국 청주나 관음산 자비정사 카페에다 좋은 글을 주시면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한 경전 공부였습니다.